안녕하세요. 8월 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시편 108편의 제목은 다윗의 찬송의 시입니다. 오늘 와플터치 본문 윗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또 승리하게 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였고 더 이상 그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영혼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시를 바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써두었던 두 편의 시를 한 부분씩 가져와서 완성한 혼합시라는 점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08편의 전반부는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먼저 기록된 시편 57편과 60편 모두 비탄의 시라는 점입니다. 기쁨의 시가 아니라 감사의 시가 아니라 비탄의 시라는 점입니다.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장인인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며 또 숨어 있다가 어느 동굴에 숨어 있다가 쓰여진 그 비탄의 시입니다. 내가 언제 사울의 창과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인 거죠. 그리고 시편 60편 역시 다윗왕이 왕이 된 후에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를 맛본 후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비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던 비탄의 시들이 한 부분씩 발췌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찬송의 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도저히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너무나 귀한 고백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 CCM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때도 많이 불렀는데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그 찬양의 고백. 그러한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내가 비록 지금은 동굴 속에 있지만 그리고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해 올지 사울왕의 창과 칼이 언제 내 목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2절에 보시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에도 나와 있는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내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내가 기름 부은 자야.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동굴과 같은 시간들,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두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비록 지금 동굴 속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또 명예를 갖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 역시도 지금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믿고 동행함으로 감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 비록 내가 힘든 상황,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상적으로 볼 땐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결국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가 우리 대적을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저와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무엇보다도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길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주님과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